지금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좀 늦은 감이 분명히 있습니다. 지금 도심이 신도심이 저 4차선 저 중학교에서 동초등학교 그 그린 아파트 쪽에는 또 한편으로 6차선까지 지금 이제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. 그걸로 옮겨가고 있습니다, 지금. 뭐든지. 그래서 과연 이러한 그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그만한 효과를 얻을지는 의문입니다만은 이왕 시작한 거. 또한 가지, 이 지금 지역적으로만 지금 이렇게 그 재생에 대한 거를 언급해 주셨는데, 이 갈상, 또 도서관, 그 앞에도 양근일리 지역이거든요. 거기에 대한 그 인프라를 이용한 어떤 재생과 관련된 그 내용이 조금 없다.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우리 그, 한 가지만 도시과장님, 이 부지도 이 사업비에서 살수 있는 거예요? 네, 가능합니다. 이제 거점 공간을 매입을 하게 되면 부지 조성까지도 가능하죠. 지금 현재 노인 그 복지관이 지금 그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그걸로 지금 근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. 이거 지금 시설이 잘돼 있는데. 그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. 이제 그 우리 그 용역팀에서 계약 사업비를 산출해 놓은 겁니다.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더 진행이 돼 가면서 사업비는 좀 구체화될 필요가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 의회에서도 어떤 이 계획이 나온 집행부라는 데서 많은 소통을 해서 필터링 역할과 또 의회에서 해야 될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예. 네. 막그 양평 읍내에서는 중앙을 통과해 가는 간선도로에 대한 요구가 그동안에 계속 있어 온것 같네요. 그래서 그것이 지금 잘 진행되지 못